잠시 한 10분 정도 사용해봤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하면 꼭 필요한 용접기 중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초보자들 보통 떼놔놓으면 빵꾸내고 하는데 이거는 빵꾸라는 게 거의 없고요. 그 용접이 굉장히 쉽게 잘 된다 하는 거. 아이고 덥다. 똥도 없고 굉장히 실하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언박싱. 제가 원래는 여기서 언박싱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요. 사람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언박싱. 요즘 귀농 귀촌하면은 가장 핫한 게 용접비입니다. 진작에 찍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막 그러고 또 여름에 덥고 여러 가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안에는 뭐가 들었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어떤 게 유용한지 안 그러면 어떤 게 불편한 건지 지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박스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것도 또한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귀농 귀촌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해보고 좋으면 다음에 사용 영상 그리고 홍보 영상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오늘 언박싱이 이 용접기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에는 가방 같아요. 가방. 그러네요. 가방이네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다가 용접기를 넣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일단 가방은 빼놓고, 요게 뭘까요? 자, 거래 명수표입니다. 거래일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조경과 호들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이 8월이니까 한 달하고도 한참 더 있습니다. 자, 요게, 야, 멋지네요. 용접 똥 치우는, 야, 아니, 진작에 제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용접 치밍 해머라고 되어 있네요. 용접 치밍 해머. 멋집니다. 어휴, 이건 뭐죠? 용접 각도 자석. 이야,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용접 각도 자석. 어휴, 묵직합니다. 아하. 다 붙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네요. 자, 요거는, 이야, 요거 뭐, 똥 치우는 거고, 이게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쇠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선 같은 거 걸리지 말라고 어디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논가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가스 스테인리스 스틸. 0.9mm 1kg이라고 되어 있네요. 1kg 정도 되어 보이네요. 요렇게 언박싱으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네요. 요래 가지고 용접 봉으로 쓰는 것 같아요. 0.9mm입니다. 스틴입니다, 스틴. 그리고 요게, 뭘까요? 궁금합니다. 용접 면이네요. 우와, A2000이라 하는 아무래도 자동 조종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 보호 카바도 여분으로 있고요. 요거는 사용 설명서 같아요. 자,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짠! 논가스
와이어 전용 용접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M100입니다. 요거는 거의 초보자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언박싱 할 때 늘 가슴이 설렙니다. 기대감이 그만 크다는 얘기죠. 자, 짜잔, 짠. 요거는 뭐, 어깨에 거는 끈 같아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 일단 끈입니다. 요거는 OVM 공구하고 사용 설명서. 한글로 되어 있네요. 농가스 와이어 전용 용접기 사용 설명서. 이거 되죠.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죠. 아, 요거는 아까 끝에 쓰는 노즐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은 거 3개에 큰 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용접기 단자인데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 생각보다는 좀 작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은 나온다는 거죠. 아, 요 빈통인 걸 봐서는 요거는 안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가 왔는 것 같아요. 농가스 와이어. E71T GS 농가스 와이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0.9mm 파이고, 무게는 웨이트 1kg. 2024년 4월. 메이드 인 차이나.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드디어 한 달 반 만에 나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짠! 아. 아, 요렇게 돼 있네요. 아, 요게 좀 작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좀 약하지 않을까. 아서선 길이가 조금 짧네요. 한 2m 50 정도 요렇게 돼 보입니다. 그리고 전선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는데요. 요것도 한 2m 50 정도 되고요. 용접 본선은 요거 한 2m 정도 됩니다. 작동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열리니까 요거 딱 누르고 열면 쉽게 열리고. 그리고 갈아넣을 때도 요걸 풀고 갈아넣고, 그 다음에 요걸로 조정하는 거고, 빼고. 간단합니다, 작동법은. 그리고 여기는 조정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면 된다. 앞에는 노즐이 지금 현재 꼽혀 있습니다. 아, 요래 빼가지고, 요걸 교환할 수 있게끔. 요걸 빼가지고, 요렇게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꼽으면 되고, 빼면 되고, 꼽으면 되고. 뭐, 작동하는 건 간단하네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용접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동할 때는 가방에다 넣고, 아유, 한 손을 넣기도 가벼웠네요. 요거를 정리를 해가 일단. 아스선하고 용접선은 같이 열에 말아주고요. 그리고 전선도 같이 열에 말아줍니다. 한 손으로 딱 잡고, 요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노래 들고 다니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메고 다니든가 가시죠. 진짜 희한하네요. 노래 딱 들고 다니는 게 보이고 보관하기도 좋고 갖고 다니기도 좋고. 리드선은 반드시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꽂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넣고, 자, 아스를 물리고,
빡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몇 번 더 써보고 이게 정말로 시청자님들이 사용하기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좋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겠더라. 이거는 진짜 좋다고 생각되면은 다음에 직접 사용하면서 그때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